지난 시간에 한 거 좀 이어서 이 four manifold에 대한 이 지오그래피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게 뭐 있었냐면은 이 어떤 이미의 이 simply connected 물론 closed topological four manifold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것을 갖다 뭘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가 있었냐면은 그것의 intersection form으로 클래시파이 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프리드만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그것의 intersection form이었고 그래서 이 intersection form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우리가 이것의 인터섹션 폼이었고 그래서 이 프리드만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이거다고 이거다고 거의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죠? 특히 이제 스무스이면은 원투원이었고 사실은 그냥 토폴로지컬이었을 때는 우리가 뭐 넌스핀이었을 때는 투투원 이게 스피니스나 원톤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인터섹션 폼이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유니모듈러 다시 말해서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 오버 G였어요. 오버 인티저였다고. 그래서 이 뭐 정수론 하는 이 정수론이나 하여튼 하여튼 엘지브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 유니모듈러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클래시파이 하는 방법이 특히 이게 인데피니티인 경우 인데피니티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인터섹션 넘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파지티브 되고 네거티브 되는 그런 엘리먼트가 있었을 때 데피니티라는 것은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자기 인터섹션 넘버가 다 파지티브이거나 아니면 다 네거티브이거나 다 파지티브인 경우는 우리가 파지티브 데피니트 또 다 네거티브인 경우는 네거티브 데피니트 뭐 그런 말을 써요. 이랬을 때 또는 이 데피니트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보다는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케이스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클래시파이 하는 게 이, 무엇에 의해서 이 클래시파이가 됐었냐면은, 이것에, 우리 세 개의 우리의 뉴메리컬 인베리언트를 갖다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2라는 거, 그러니까 X로 보면은 2라는 것은 X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그래서 2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심플리 커넥티드라고 했으니까, 이게 세컨드 베티 넘버 플러스 2. 그리고 그래서 EX 그리고 시그네처 X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게 시메트릭이니까 우리가 오버 R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다이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이 파지티브 아이겐밸류의 개수하고 네거티브 아이겐밸류의 개수의 차이 그리고 우리 시그네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타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븐 아드로 생각할 수 있고 이븐이라는 것은 모든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이븐인치이고 아드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엘리먼트 하나만 있어도 아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클래시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심플리 커넥티드 토폴로지컬 포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 두 개 대신에 우리가 어떤 인베리언트를 사용했냐면은 C1 스퀘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3 times signature of x plus twice Euler characteristic 이거하고 다음에 chi x라는 걸 갖다가 signature of x plus Euler characteristic divided by 4 그래서 simply connected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뭐였냐면 계산해 보면은 이거 b2 plus divided by 2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 이거 두 개를 사용하나 우리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서로 정확하게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프리드만의 결과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게 타입을 고정을 시키고 나면은 이 토폴로직 심플리케이티드 토폴로지컬 포어 매니폴드는 이 두 넘버에 의해서 결정되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이 넘버가 하나 주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는 카이하고 시온 스퀘어가 되는 그런 x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어떤 레인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질문이 뭐였냐면은 지난번에 했던 게 스무스 포 매니폴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Simply connected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existence problem 하고 uniqueness problem인데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 existence에 우리가 이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레디스 포인트가 어디에서 이 스카이 시원 스퀘어 플레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 대신에 이걸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우리가 카이하고 시온 스퀘어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플레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시 저쪽에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이쪽에 카이라고 생각하고 시온 스퀘어가 있는데 여기에 레디스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카이 시온 스퀘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최소한 almost complex structure를 x가 almost complex structure를 갖다가 이 admit 하면은 X가 almost complex structure admit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의 tangent 번들을 생각해서 tangent 번들의 complex structure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 integer이고 이거 우리가 이미의 이 smooth form manifold에서 C1 square를 갖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almost complex structure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complex structure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complex structure가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가 chunk class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chunk class들의 C1 square가 실제로 이 넘버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equality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이것보다는 이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게 더 popular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물론 B2 플러스가 이거 뭐냐면 이게 number of positive eigenvalue니까 당연히 이거 positive number겠죠. 이거 integer니까 이거 당연히 G 플러스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물론 이 시그네처하고 오일러 캐릭터스에 대해서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모르지 사실은 이게 꼭 파지티브가 되란 법이 없어요. 저 왜 그러냐면은 시그네처 오일러 캐릭터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에 있어서 B2 플러스 2잖아요. B2 플러스 2인데 이것은 B2에서 우리가 두 개로 디컴포즈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컨드 베티 넘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B2 플러스 B2 마이너스의 합이에요. 시그네처라는 것은 뭐였냐면 이것의 차이였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것보다 크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크지. 크거나 같죠. 이것이 이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만 세 배의 시그네처 플러스 트와이스 올려 캐스트 하면 이것은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쪽은 생각을 않고 카이가 항상 이게 0보다 큰 경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almost complex structure는 다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 인티저이면서 이것도 당연히 인티저이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레디스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떤 레디스 포인트가 simply connected, smooth, 물론 closed, 우리 irreducible까지 포함을 합시다. irreducible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두 개 같은 차원의 매니폴드가 있을 때 다른 매니폴드를 갖다가
이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냐면은 어떤 X1이라는 거 X2가 있었을 때 이것의 커넥티드 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X1이 있고 X2가 있을 때 여기에 볼 하나 빼내고 볼 하나 빼내서 바운더리 하면은 이쪽에 우리가 이게 4 매니폴드 하면은 S 크로스 I 해주면은 우리가 커넥티드 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코어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디컴포즈 할 수 없는 가장 코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듀서블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레리스 포인트가 저 이 플레인에서 어떤 레리스 포인트가 이 심플리 커넥티드 이르듀서블 스무스 또는 이르듀서블 스무스 또는 심플렉틱 또는 이 컴플렉스 for many realized as 에스 카이 시온 스퀘어 오브 심플리 커넥티드 이르듀서블 또는 이 for many fold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가 토폴로지컬 레벨에서는 이제 저 우리가 대충 이거 다 이제 합치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물론 이제 큰 어떤 이 바운드리에 있긴 하지만은 우리 있지만 어쨌든 모든 포인트들이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포인트들이 저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스무스 또는 심플렉틱 물론 이제 컴플렉스 서피스인 경우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물론 이제 유니크니스 문제도 마찬가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오그래피 프로블럼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플리 커넥티드, 뭐 스무스 또는 뭐 이 심플렉틱 또는 컴플렉스 A4 manifold.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 지금 이런 지오그래피 프로블럼에 있는 지금까지 왜 이게 자,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왜 이 게이지 시어리나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뭐죠? 이펙티브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은 이걸 그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이 저 뭐죠? 우리가 플레인이 뭐였냐면은 카이 시온 스퀘어 됐어요. 여기서 어떤 레리스 포인트 있는데 이거 우리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시그네처 플러스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디바이드 바이 4 또는 이게 플러스 1 이건 뭐였냐면은 3 times 시그네처 플러스 2x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레리스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되는가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리뷰를 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걸 지금 뭐 스무스 레벨에서 생각할 수 있고 심플렉틱 레벨에서 생각할 수 있고 컴플렉스 레벨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이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엘지브릭 지오메트리 연구한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컴플렉스 서피스에 대한 이 지오그래픽 프로블럼을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이게 사실은 그 분야를 갖다가 뭐 지오그래픽 프로블럼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테니컬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이게 보테니 또는 뭐 보테니 뭔지 알죠?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 분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컴플렉스 서비스한 사람들이 이 처음에 이걸 사용해서 컴플렉스 서비스하니까 당연히 이거고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죠. 뭐야, 캐노니컬 클래스 생각하면은 이거 K2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 그리고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홀로모픽 오일러 캐릭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람께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심사는 스무스 심플렉틱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된 게 뭐냐면은 컴플렉스에 대해서 어떤 연구되어 있고 그게 점점 심플렉틱 스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응? 스트럭처가 복잡해질수록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레디스 포인트가 굉장히 제한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토폴로지컬 레벨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레디스 포인트가 다 리얼라이즈 되는 거니까 스무스이면 조금 줄어들어야 할 것이고 심플렉스면 더 많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고 컴플렉스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문제가 이 오랫동안 컴플렉스에서부터 시작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 먼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컴플렉스 서피스를 토폴로지컬하게 물론 우리가 엘지브레이크하게 그걸 클래시파이하는 이 방법이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다이라 디멘전 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엘지브레이크 컴플렉스 서피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컴플렉스 서피스니까 이게 우리가 리얼 디멘전으로 봤을 때 이게 4매니폴드인 거예요. 이 카테고리에서 이걸 갖다가 엘지브레이크하게 클래시파이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죠? 그 이 여러분들 그 컴플렉스 서피스에 관한 그 텍스트북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클래시파이션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토폴로지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클래시파이 하는 게 러프하게 우리가 다음 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클래시파이 할 수가 있냐면은, 레이셔널, 어와, 룰드 서피스. 우리가 룰드 서피스 중에서 특히 이게 심플리 커넥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레이셔널 룰드 서피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니멀 일립틱 서피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거 두 개 제외한 나머지 다. 예. 이 레이셔널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색깔이 레이셔널 서피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CP2 또는 CP2의 블로워. 그래서 이 블로워. 블로잉 업 CP2거나 CP2의 블로잉 업. 근데 CP2를 갖다 블로워 하면은 이건 뭐냐면 CP2의 우리 토폴로지컬 봤을 때 적당히 우리가 이거 블로우 하는 거예요. 이게 룰드 서피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이게 CP1 번들 오버 리만 서피스예요. 들 리만 서피스. 이게 리만 서피스라는 게 이 서피스 번들 오버 커브예요. 커브인데 레이셔널이라는 것은 CP1 번들 오버 CP1을 말하는 것이고 이레이셔널 룰드 서피스라는 것은 CP1 번들 오버 이 레이셔널 커브가 아닌 다른 커브들. 그러니까 리만 서 일반적인 리만 서피스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냐면은 CP1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레이셔널인 경우는 CP1. 이게 리만 서피스이면은 일반적으로 이건 절대 심플리 커넥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플리 커넥트만 생각을 하면은 이거예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이걸 만족하는 거. 이게 우리 다시 말해서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이 모든 컴플렉스 서피스를 갖다가 토폴로지컬하게 다음 같이 세 가지로 우리 나눌 수가 있는데, 레이셔널이거나 룰드 서피스인 경우, 이 경우이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때 카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항상 1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고 C1 스퀘어 또는 이게 이 케미컬 클래스의 스퀘어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9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토폴로지컬하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보통은 우리가 컴플렉스 서피스를 갖다 클래시파이 할 때 미니멀인 것만 생각을 해요. 미니멀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X가 컴플렉스 서피스인데 이 안에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이 마이너스 1인 그런 레이셔널 커브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컨트랙트 할 수가 있어요. 어? 컨트랙트 해가지고 또 다른 더 그런 것이 없게 하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예를 들어 CP1 인터섹션 넘버가 네거티브 1인 거. 어? 이런 레이셔널 커브가 있었을 때 우리 이걸 미니멀이라고 하지 않고, 미니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커브들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미니멀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죠? 컴플렉스 서피스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이런 클래시파이를 할 때 보면은 미니멀인 경우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은 토폴로지컬 봤을 때 레이셔널인 경우는 CP2예요. 이거 블로우반 경우는 미니멀이 아니죠. 이게. 그죠? 이 경우에서 뭐냐 하면은 이게 CP1이에요. 이게. 토폴로지컬 보면은 뭐 물론 이제 토폴로지스트들은 이렇게 쓰는 것도 더 좋아하죠. 이게. 이거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개예요, 사실은. 그거에 블로우업 해준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게 미니멀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에 블로우업 해 주면은 이거거나 이것에 블로우업 해 주면은 그것은 결국 뭐라고 하냐면 CP2에 우리가 적당히 또 블로우업 해준 거다고 우리가 DFMP 하다는 걸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레이셔널 또는 룰드 서피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 클래시파이가 돼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이게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 레이셔널 또는 룰드 서피스면 이걸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1이라고 합시다. E1 편의상 이거 E2 뭐 E3 뭐 EN인데 나중에 알겠지만은 여기 어떤 라인이 하나 있어요. 예, C1 스퀘어가 9카이가 되는 게 있어요. 또 여기에 C1 스퀘어가 2카이 마이너스 6라는 라인이 있어요. 있을 때 지금 이 레이셔널 또 룰드 서피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블로우업 해주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 라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토폴로지컬에 보면은 이 플레인에서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라인이죠, 라인. 라인이죠. 이, 여기는 이 레디스 포인트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이 미니멀인 경우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 보통 이제 미니멀인 경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가 사실은 첫 번째 경우가 CP2하고 S2 크로스 S2. 이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CP2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한번 블로우업 해준 거나 또는 S2 크로스 S2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이게 블로우업 해주는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미니멀 일립틱 서피스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컴플렉스 서피스에 일립틱 바이브레이션이 존재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일립틱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 지네릭 파이버가 뭐 일립틱 커브인 거, 토러스인 경우를 말해요. 물론 이제 싱귤러 파이버가 있겠죠. 그런 스트럭처를
어드미트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일립틱 서피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립틱 서피스인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봤더니는 그 경우는 카이가 아니라 C1 스퀘어 이 캐니컬 클래스 이것이 뭐가 되느냐? 제로가 돼요. 제로가. 이게 이 경우가 이게 했더니는 그 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C1 스퀘어가 제로가 되니까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인티저 포인트들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이 호라이젠탈 이 라인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립틱 라인이라고 불러요. 일립틱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립틱 서피스는 미니멀 일립틱 서피스는 2위에 존재하거든. 이해. 그래서 특히 일립틱 서피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심플리 커넥티드 이 중에서도 특히 심플리 커넥티드 일립틱 서피스 일립틱 바이브레이션 일립틱 서피스면서 이 싱귤러 파이버가 멀티플리시티가 없는 멀티플 파이버가 없는 그러면서 이 홀로모픽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N인 거 이렇게 씁시다. With 홀로모픽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N 그러면서 no multiple fibers for singular fibers singular fiber가 없으면서 홀로모픽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N인 simply connected elliptic surface를 우리가 뭘로 나타내냐면은 이 N이라고 나타내요. 이 N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존재하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원래는 칼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컴플렉스 서피스인 경우에 그게 뭐냐면은 홀로모픽 오일러 캐릭터리스틱과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립틱 서피스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여 X축에 있으면서 여 인티저인 거 있잖아요.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얼핏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컴플렉스 서피스 굉장히 많을 텐데 레이셔널 또는 룰드 서피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적잖아요. 미니멀 일립틱 서피스도 어쨌든 굉장히 적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대신 이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나머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물론 이제 미니멀인 경우를 생각을 해요. 미니멀 컴플렉스 서피스 오브 제너럴 타입이라고 그래요. 타입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건 우리가 토폴리컬하게 러프하게 우리가 클래스파이를 한 것이고 좀 더 엄밀하게 클래스파이를 하려면은 이 미니멀 컴플렉스 서피스 오브 제너럴 타입을 뭘로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은 고다이라 디멘전이 2인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미니멀 일립틱 서피스인 경우는 고다이라 디멘전이 제로 또는 1이 되는 경우예요. 이 레이셔널 룰드 서피스는 고다이라 디멘전이 네거티브 인피니트가 되는 경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고다이라 디멘전이 제로 1인 경우를 갖다 더 우리가 더 파이너하게 클래스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어쨌든 이 지금 나머지 다 이게 무엇에 대응되는 거냐면은 고다이라 디멘전 2에 대응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경우에 있어서 뭘 만족하냐면은 당연히 카이는 파지티브일 것이고 여기도 물론 이제 카이는 파지티브가죠. 파지티브죠. C1 스퀘어가 이 K 스퀘어가 파지티브예요. 그러면서 뭘 만족하냐면은 여기에 두 개의 이니퀄리티를 만족해요. C1 스퀘어가 2 카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9K보다도 적거나 같아요. 이걸 만족해요, 이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더 이뉴클리티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거모프 미아오과 야오 이뉴클리티라고 그래요. 이 플랜에서 보면은 우리가 편의상 이걸 갖다가 레더 라인이라고 부르고 이걸 갖다가 보거모프 미아오과 야오 라인이라고 불러요. 지금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니멀 컴플렉스 서피스 오브 제너럴 타입은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응? 이 위로는 이걸로 바운드되어 있고 아래는 이걸로 바운드되어 있고 물론 이쪽은 이렇게 바운드되어 있고 그죠? 여기에 있는 레디스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이 거의 모든 레디스 포인트들이 그것에 대응되는 컴플렉스 서피스 오브 제너럴 타입이 존재해요. 모든 점이 그런지는 몰라요, 아직.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점들. 특히 우리가 이 적은 거, 그리고 이 시온 스퀘어 이퀄 라인 카이 버건프미아과 야오 라인 근처에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을 빼놓고는 사실은 이쪽에 있는 거의 모든 점들은 다 그것에 대응하는 컴플렉스 서피스 오브 제너럴 타입이 존재해요. 이게. 그게 오랫동안 이 엘지브릭 지오메트리 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결과예요. 이게 이제 적었을 때, 이런 적은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가까운 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이게. 그렇지만 어쨌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 나머지 하여튼 대부분의, 하여튼 이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에 대응되는 컴플렉스 오브 제너럴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기 일립틱 라인에 있는 점들은 다 대응하는 일립틱 서피스의 한 스텝. 있잖아요, 다. 다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점에 대응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립틱 서피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했던 건 뭐냐면은 심플리 커넥티드 일립틱 서피스로서 홀로프 올리틱스 N이고 멀티플 싱글러 파이버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는 다른 것도 멀티플 파이버가 얼마인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거예요. 토폴로지컬 타입과 달라지죠? 토폴로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멀티플 파이버가 있으면은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치? 응. 예. 레저널 쪽도 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미니멀만 생각을 하면은 레이셔널 룰드인 것은 지금 이 경우라고 지금 이거하고 이거라고 두 점이라고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은 레이셔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들의 블로잉업이에요. 블로잉이니까 한번 블로잉하면은 이 점이고 그도 블로잉하면 여기고 여기고 이러잖아. 우리 원하고 블로잉하면 다 되는 거지 이게. 응? 근데 이제 우리 미니멀인 거 따지면 이거가 이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레이셔널이거나 이게 일립틱인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연구들이 돼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너럴 타입인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많이 알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점에 대응하는 이 점들에 대응하는 컴플렉스 서피스 오브 제너럴 타입이 있겠는가? 이게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컴플렉스 서피스를 한 사람들 오랫동안 질문이 뭐였냐면은, 카이가 1이고 시온 스퀘어가 파지티브가 되는, 이걸 만족하는 컴플렉스 서피스 오브 제너럴 타입. 제너럴 타입이 존재하겠는가? 이게. 오랫동안 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이게 100년도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넌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에서는 뭐 1930년대부터 이제 해왔지만은 이게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 처음 이 그램플이 뭐였냐면은 소위 말해서 바를로 서피스라는 거예요. 바를로 서피스 그게 뭐였냐면은 시온 스퀘어가 1인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K 스퀘어가 1인
이게 1982년. 이제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것은 레이셔널 또는 레이셔널 룰드밖에 없는데 이 라인에 과연 이 제너럴 타입인 게 있겠는가? 어? 여러분들 제너럴 타입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홀로모픽 투 폼 섹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지오메트릭 지너스라는 게 있는데 PG라는 게 있어요. PG가 제로가 대응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어? 이게 지오메트릭 지너스라는 건데 이걸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홀로모픽 투 폼 섹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스페이스가 그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게 처음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저하고 이전 누구야 서강대는 이용남 박사가 한 게 뭐였냐면은 K스퀘어가 2인 경우 어? 그 다음에 여기 어?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내 학생들하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3인 경우 4인 경우 이게 심플리컨트로서 그래서 근데 아직도 지금 예를 들어서 K스퀘어가 5 이상이면서 여기 있는 5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K스퀘어 다시 말해서 C1스퀘어가 5 이상이면서 이게 카이가 1인 그런 컴플렉스 서비스 오브 제너럴 타입 특히 심플리컨트인 경우가 존재하는가 몰라요 이게 재밌는 문제죠 이게 네? 어쨌든 포인트 이제 할 때는 뭐냐면은 앞에서 했던 우리가 지금 이 코디네이트 어? 이 카이 시온 스퀘어라는 이 코디네이트가 사실은 오랫동안 이 엘지브릭 지오메트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연구된 그런 어?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얻어졌어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직도 이 오픈 프로블럼은 남아 있어요. 네. 자, 어쨌든 물론 우리가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가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각각의 레벨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진 것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리뷰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심플리틱 카테고리하고 스무스 카테고리에서는 어떤지 우리 그걸 좀 알아봅시다 이게. 그래서 다음에 심플리틱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물론 컴플렉스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 갖다 대 거의 다 만족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어떤 이 심플렉틱이면서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존재하지 않는 아니 반대로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존재하면서 컴플렉스 서비스 중에서 심플리틱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물론 이제 켈러가 되면은 당연히 다 그건 예를 들어서 엘지브레이크인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다 이게 심플리틱이 되니까 이 심플리틱 카테고리가 어쨌든 컴플렉스 카테고리보다는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크니까. 이런 특히 이제 지오그래피 프로블럼의 이런 문제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런 이퀄리티 이니퀄리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 서비스가 존재하냐 어떤 심플리틱 매니폴드가 존재했을 때 최소한 그것의 바운드를 이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정해준다는 것은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죠 이게 괜히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다 그 이름이 붙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심플리틱 카테고리에서도 이런 비슷한 우리가 지금 레이셔널이나 이런 일립틱 서피스를 제외한 하여튼 그 나머지 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컴플렉스 서피스가 어디에 존재한지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플리티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응? 그러다가 사이버 그리튼 시어리가 처음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이 도널슨 시어리가 1982년도에 소개됐고, 그것으로부터 한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얻어졌지만은, 도널슨 시어리의 이 가장 큰 문제점, 계산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배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이 국소수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응? 이게. 요즘 갈수록 이 수학이 이 분야에 들어가면은 아는 사람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게이지 시어리, 도널슨 시어리도 그랬어요. 이게. 도널슨 시어리가 이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한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첫 인베리언트예요. 우리가. 첫 인베리언트라고. 매니폴드 다양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막 했는데, 이 스무스 인베리언트가 그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데. 그런데 어쨌든 도널슨 인베리언트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스무스 디퓨어피즘 인베리언트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특히 포 매니폴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기도 하고 어떻게 했지만은 그 인베리언트를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뭐였냐면은 이 도널슨 인베리언트를 하려면은 뭘 해야 하냐면은 어떤 우리가 번들을 하나 주어지고 그 번들로부터 나오는 양밀스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양밀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스페이스, 그 솔루션 스페이스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종류를 갖다 우리가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밀스 이퀘이션의 솔루션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론 거기에 이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이 액트를 하죠. 그래서 그걸로 코션트한 그 스페이스를 우리가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그래. 그래서 이 양밀스 모듈라이 스페이스 또는 뭐 도널슨 타입의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컴팩트가 아니에요. 응? 우리가 디멘전도 다 카운트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널슨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우리가 뽑아내고 뭐 거기에서 어떤 이 토폴로지컬 어떤 인베리언트를 뽑아내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로부터 뭘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코호몰로지하고 어떤 펀더멘털 클래스하고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뽑아내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컴팩트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근데 또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어떤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있었을 때 이게 컴팩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오리엔티드가 되고, 이것의 펀더멘털 클래스라고 생각해요. 펀더멘털 클래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펀더멘털 클래스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것이 컴팩트가 아니더라도 그것에 컴팩티파이를 했을 때, 컴팩티파이를 갖다가 바운더리에다 뭘 우리가 채워 넣어가지고 컴팩티파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채워 넣는 게 이 디멘전이 2 이상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그것의 펀더멘털 클래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코몰로지 했을 때 디멘전이 하나가 차이 나면은 그러면 그 클래스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디멘전이 두 개가 차이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이것에 모듈라이 스페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거 펀더멘털 클래스 그리고 여기 어떤 코몰로지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컴팩티파이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다가 사이버 그리튼 시어리라는 게 나온 거예요. 사이버 그리튼 시어리가 기본적으로 이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도널슨 시어리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도널슨 시어리에서 어떤 이런 모듈라이 스페이스 했을 때 여기 이제 싱귤러 포인트를 보통 존재해요. 이런 이게 넌 컴팩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 생각하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것도 바운더리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쪽도 넌 컴팩트이고, 싱귤러 포인트들도 있어요. 이게 몰레이 스페이스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 아,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사이버그 위튼 시어리하고 이제 도널슨 시어리가 이 차이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도널슨 시어리 할 때 보통 많이 해서 X에 대해서 스무스 매니폴드 X가 있을 때 이 X에 대한 도널슨 시어리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이 뭐 SU2 번들을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SO3 번들도 생각할 수가 있고, 뭐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번들 생각하고, 거기에서 무슨 뭐 이제 뭐 엔타이셀프 듀얼 커넥션이니 어떤 그래서 어떤 양밀 솔루션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 SU2 번들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게 SO3 번들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U1 번들 두 개로 우리가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어요. 라인 번들 두 개로. 이게 그 라인 번들 두 개로 디컴포즈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여기에 싱귤러 포인트에 대응돼요. 이게. 근데 라인 번들로 디컴포즈 할 수 있는 경우가 싱귤러 포인트에 대응될 뿐만 아니라, SU2 번들은 기본적으로 S2라는 이 그룹 스트럭처는 이게 넌 커뮤터티브예요. 그래서 그게 넌 커뮤터티브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런데 사이버 위튼 시어리는 뭐냐면은, U1 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스트럭처가 U1이에요. 서클이에요. 서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U2하고 U1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에, 물론 여기에 이제 이퀘이션은, 여기서는 이퀘이션이 딱 하나밖에 없지만은, 여기는 이퀘이션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U1 번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제 어소시에이트에는 이제 뭐 디락 오퍼레이터로부터 나오는 이제 이퀘이션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또 우리가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컴팩트예요. 물론 이제 스무스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싱귤러 포인트도 없어요. 물론 이제 싱귤러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 기껏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 사이버 위튼 시어리가 도널슨 시어리에 비해서 훨씬 간편해요. 훨씬 간편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하는 것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 자체도 우리가 컴팩트이고 뭐 바운드리 없기 때문에 이것을 컴팩트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컴팩티파이 하는 게 아주 골치 아픈데,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갖다가 여기서는 그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의 펀더멘털 클래스를 갖다가 굉장히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걸 또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라고. 자,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는 도널슨 시어리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인베리언트들 이렇게 해서도 마찬가지로 다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계산이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을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는 결과는 여기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이 도널슨 시어리를 사람들이 별로 이제 안 하고, 이게 사이버 위튼 시어리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예요. 이게. 물론 도널슨 시어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롬오프 위튼 시어리가 사실 나온 거라고. 이게. 그롬오프 위튼 시어리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테크닉들이 기본적으로 도널슨 시어리에서 했던 그 방법들을 갖다 그대로 익스팬드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슈더 홀로머피 커브니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롬오프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버 위튼 시어리를 가지고 계속 했는데, 특히 지금 이 지오그래피 프로블럼에 대해서 심플리티 카테고리에서 타업스가 이 사이버 위튼 시어리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걸 가지고도 이제 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타업스의 이 심플리틱 매니폴드에 대한 이 브레이크스루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X가
심플렉틱 클로스를 가져갑시다. B2 플러스가 1보다 큰 경우. 미니멀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이 임베디드 이 심플렉틱컬리 임베디드 투 스피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C1 스퀘어 이것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니멀 심플렉틱 포메뉴폴드로서 B2 플러스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뭐하고 같냐면은 이게 우리가 카이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카이가 물론 심플리 컨스트레인 케이스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가 심플리 컨스트레인 케이스에서는 이게 B2 플러스 플러스 디바이드 바이 2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보다 크니까 이게 1인 경우가 언제냐면 B2 플러스가 1인 경우예요. B2 플러스가 1인 경우가 정확히 이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경우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플렉틱 카테고리에서 타브스가 했던 저 결과가 사실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뭘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이 X의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넌 트리비얼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의 어떤 이것이 뭐다고 같냐면 그롬오프이튼 인베리언트의 그거 다 같다는 것을 보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롬오프이튼 인베리언트하고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의 이걸 갖다가 잠깐만 여보세요? 예, 나 나중에 전화할게요. 예. 이 사실을 사용을 하고 해가지고 이걸 보였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심플렉틱 매니폴드에 대해서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가 0이 아니라는 거. 이게 내일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쨌든 이런 걸 얻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의미가 있냐? 우리가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레이셔널 룰드 또는 일립틱 라인 또는 이 사이에 있다는 우리 이런 어떤 바운더리 로우 바운드 포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심플렉틱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랬을 때 로우 바운드를 얻은 거예요. 미니멀 심플렉틱 포메뉴폴드 B2 플러스가 1보다 크면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플렉틱이면은 이 아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만 제외하고 이 경우만 이 경우는 물론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레이셔널인 경우 이레이셔널 룰드 서피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플렉틱인 경우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테크닉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점들도 다 심플렉틱 매니폴드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컴플렉스 카테고리는 이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일립틱이 아닌 경우에 심플렉틱은 이 위에 존재하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게. 로우 바운드 했으면 어퍼 바운드 당연히 하겠죠. 오픈 프라블럼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위 이쪽에 존재하는 여기에
과연 심플렉팅 매니폴드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제 우리 이 아래쪽에는 없는 건지 안다고 이제 미니멀인 경우에 있어서 미니멀이라는 것은 미니멀이 아니면은 저 뭐죠? 블로우 다운을 하면 내려와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 오랫동안 사이는 있는 거예요. 레더 라인이랑 컴플렉스 옵스 다 심플리티지. 레더 라인. 아, 이 사이. 네.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 점들 다 만들 수 있어.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쪽은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쪽. 물론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몇 개 점들 이쪽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메꿀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점들 다 메꿀 수 있어요. 이게. 그게 거의 모든 점들. 이쪽은 우리가 다 메꿀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메꿀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 심플렉틱 포맨폴드에서도 그러니까 그 저 컴플렉스 카테고리에서는 미니멀이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미니멀로 보낼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미니멀 모델 그런 이제 심플렉틱 포맨폴드에서도 비슷한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이 심플렉틱인데 미니멀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 원 커브들 갖다가 다 블로다운 해요. 해서 항상 그 미니멀인 게 있어요. 이게. 예. 근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CP2에서 한 번 블로우 한 거다고 이 S2 크로스 저쪽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옵스도 마찬가지예요. CP2에서 한번 블로우 한 거. 그리고 CP1 크로스 CP1. 이거 뭐 토폴리클리가 S2 크로스 S2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한번더 블로우 한 거. 한번더 블로우 한게 뭐냐면은 CP2에 이거 한번더 블로우 하면은 트와이스 CP2 봐죠. 그죠? 이게. 이것도 여기서 한번 블로우 한 것도 이거예요. 이게. 그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컴플렉스 서피스로 봐도 상관없고 심플렉스면 상관없고 여기에서 어떤 커브를 갖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원 커브를 갖다가 저 뭐죠 컨트랙트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니멀 모델은 이것에 대한 미니멀 모델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하나 더 하면은 CP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심플렉스에서 똑같이 지금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게. 네. 유니크니스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거죠. 네.